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공항 안에서 이동할 때 에스컬레이터 또는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에스컬레이터는 영어로도 escalator입니다. 엘리베이터 또는 승강기를 미국식 영어로도 elevator라고 하지만 영국식 영어로는 lift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도 승강기를 lift라고 불렀는데요. 미국의 승강기 회사 중에서 elevator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많은 승강기를 팔아서 승강기를 lift가 아닌 elevator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국에서 승강기는 lift, 미국에서는 elevator라고 합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미국식 영어를 쓰는 한국 공항에서는 elevator, 영국 공항에서는 lift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안 검색대 표지판에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있는 보안 검색대 직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안 검색대는 영어로 security check라고 합니다. security, 보안 또는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check, 확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출입국 심사 표지판에는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서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영어로 immigration입니다. 이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immigration, 출입국 관리소 또는 이민이라는 뜻입니다. customs, 세관입니다. 어떤 분이 영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셨는데요. 이제 단체로 한국분들이 거기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영국에서 가장 싸고 질 좋은 선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영국에서 최고의 물건은 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인당 3kg의 감자를 샀어요. 3kg라고 해봤자 한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감자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짐 가방을 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세관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세관에서는 음식물은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자들이 모두 공항 직원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면 그날 공항 직원들의 저녁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자로 만든 온갖 것들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음은 분실물 찾는 곳입니다. Lost property, lost and found 라고 합니다. 표지판 안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Lost,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Property, 사유물입니다. 사유물을 잃어버린 것, 즉 분실물을 뜻합니다. Lost property, 분실물이고요. Found, 찾다 라는 뜻입니다. Lost 라고 써 있으면 분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짐 숫자 확인 잘 하시고요. 흡연실은 영어로 smoking room이라고 합니다. smoke, 담배를 말하고요. 여기서 ing는 목적, 뭐뭐를 하기 위한을 말합니다. room, 방입니다. smoking room, 흡연을 하기 위한 방, 흡연실입니다. 비상구는 emergency exit, 이머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상입니다. emergency. exit, 나가는 곳입니다. 비상시에 나가는 곳, emergency exit. 터미널은요, 영어로도 terminal이라고 합니다. 환승을 할 때나 탑승 수속을 할 때 터미널을 이용하죠. 환승, transfer라고 합니다. 짐 찾는 곳, baggage reclaim 또는 baggage claim이라고 부릅니다. 짐가방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변기라는 뜻이 포함된 화장실은 영어로 toilets라고 합니다. 공항 버스는 뭐라고 할까요? 공항은 airport, 버스는 shuttle.
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공항버스는 airport shuttle. 이제 공항에서 쓰이는 영어 표지판은 어느 공항이나 다 비슷하니까요.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